차코의 아침 소설은 한국 천주교 첫 번째 신부님인 김대원 신부님과 두 번째 신부님인 최양호 신부님이 하느님 신앙 안에서 우정을 나눈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. 김대원 신부님이 먼저 서품을 받게 되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두 분이 차코에서 만나서 반목욕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김대원 신부님은 바로 조선에 입국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. 최양호 신부님 안에서 그러나 김대원 신부님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가깝게, 더 친밀하게 영적 동행을 하게 됩니다. 4년 후 변문을 통해서 입국하실 때까지 또그 이후에 조선에 오셔서 사목하시는 내내 가장 가까운 벗으로서 영적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저도 역시 현대를 사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현대 신앙생활 안에서 더 필요한 영성이 최양업의 영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김대건 신부님의 용기, 민첩함, 대담함도 좋지만 현대에서 최양업의 자비, 겸손, 인내 이런 영성이 현대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. 모쪼록 소설 차코의 아침을 읽으시면서 우리 선조들이 왜 순교를 하셨는가? 왜 순교하신 만큼 하느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가오셨는가? 또 순교보다도 오히려 더한 일상생활들을 견뎌내셨는가? 제 부족한 그런 표현력 안에서 공감하게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.